코로나19 소식 들어와 있고 김종인 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양 정부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능구 장관이 이게 전시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도권 이미 코로나19 전시 상황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1, 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2.5단계에서도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전국적 3단계 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이 절실합니다. 1일 확진자 1,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전시 상황이다. 정부는 군경 투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준전시 상황, 군경 투입 지시,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역학조사에 최대한 동원하라. 이번 주부터 군, 경찰 등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확진자 급증의 병상 부족 사태도 언급되고 있고요. 컨테이너형 치료공간 150개도 급히 서울시에서는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기문 기자, 전시 상황이라는 얘기 나오고 군도 투입된다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뭐 600명대, 500명대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워낙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하죠.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느냐. 그 지수가 높아지면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계속 늘어나면서 1, 2주 내에 1,000명 내지 뭐 그 이상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점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K방역의 핵심이었던 선제적으로 추적을 해서 선제적으로 그 차단을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과거에 이제 1차 대유행 같은 경우도 이제 909명까지 가장 정점을 찍었던 게 909명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확실한 감염지가 있었죠. 신천지라는. 그래서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전국 각지로 이미 다 대유행이 확산됐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전시 상황이라는 아주 특단의 발언까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더 위험한 건 지금 적이 어딘지 모르는 거죠. 그 전시 상황이라도 적이 어딘지 알면 전투를 할 수 있을 텐데 적이 어디서 언제 나타날지 모르다 보니까 지금 정부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마지막 3단계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저희가 한 20일 전부터 단계 계속 올려왔습니다. 1단계, 1.5단계, 다시 2단계, 뭐 2.25단계라고 하는 2단계 플러스 알파, 2.5단계 올려왔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단계를 올리면 어쨌든 일정 부분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확진자가 줄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굉장히 비상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군경을 군과 경찰을 역학조사에 가능한 투입한다라는 건 반대로 역학조사하는 데에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반증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 특정 곳에서, 장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어쨌든 좀 수월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동시에 다발적인 데다가 5명 이상의 소규모 집단 감염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지 정확히 추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경을 투입해서라도 역학조사를 통해서 하여튼 최대한 확진자들을 찾아내겠다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확진 지역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과연 군경의 투입만으로 지금 잡을 수 있는지조차도 사실 좀 의문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미 전문가들은 겨울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바이러스 확산도 빨라지고 실내 활동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분명히 대유행이 또 온다. 이런 경고를 계속 해왔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이게 뭐 방역이라는 게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맞았다는 것도 좀 안타까운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라우나 콘서트가 예매를 시작하자마자 수분 만에 매진이 돼서 난리가 났었다라는 뉴스 보도해드렸습니다. 가요계와 연예계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늘면서 결국은 그 라우나 콘서트까지 연기가 됐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뭐 이런 분들 일주일 새에 확진이 돼 있다. 그리고 인기 있는 가수 이찬원도 트로트잖아요. 저기 됐고 확진됐고 가수 청아 컴백 3일 앞둔 어제 확진이 됐고 청아와 접촉한 트와이스 오프라인 콘서트도 줄 취소
나훈아 콘서트, 백지영, 거미, 연말연시 콘서트 취소. 일부 가수들은 온라인 콘서트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병민 네. 위원님, 특히 이제 나훈아 콘서트가 이 연말에 코로나가 좀 이게 완화되면서 야, 효도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면서 네. 뭐 서로트 열풍 플러스 나훈아 열풍까지 하면서 그 티켓 예매하는데 정말로 큰 경쟁이었는데 결국 취소됐군요. 그렇죠. 추석 때 비대면 콘서트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뜨거운 사랑을 사실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 추석을 지나고 나서 이제 연말 연시 정도가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진정되고 훈훈하게 정도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지금 코로나에 대한 확산 속도가 너무너무 빠른 상태고요. 얼마 전 정은경 청장이 이대로 가게 되면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경고가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보기에도 이제 곧 유럽에서는 백신을 투여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우리나라도 곧 백신에 대한 접종이 있게 되면 코로나가 거의 다 종료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상황이라 지금 있게 되는 확산세가 더 두렵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때일수록 정부 당역과 모든 시민들이 혼연일체 마음으로 어떻게든 마지막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두 함께 힘을 합칠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